들어봐. 또 뭐해? 좋아, 노지. TV. 자, 또아뚜지. 네, 아버지. 그동안 글씨 공부하느라고 수고가 많았구나. 네, 아버지.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구나. 그치? 자, 학문은 많이 공부했느냐? 네, 아버지. 그러면 테스트를 해보고 졸업시켜주도록 하겠다. 알겠느냐? 네, 아버지. 뭐 돼요? 됐어. 그러면 너희들은 거기서 그동안 10년 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뽐내보거라. 네, 아버지. 나는 여기서 떡을 썰 테니 너희들은 글자를 써보도록 해라. 자, 그럼 고고씽. 자, 10년 동안 배운 글자를 10년 동안 배운 공부를 마음껏. 와우, 잘 쓰는데. 자, 너희들이 그거를 쓴 다음에 아버지에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. 알겠느냐? 그건 뭐냐? 이름이에요. 너 이름이 오 더하기 더하기야? 응? 자, 그러면 나는 떡을 썰어 보도록 하겠다. 자, 원래대로라면 불을 꺼야 되지만 불을 끄지 않겠다. 알겠느냐? 떡이 잘 안 썰리는구나. 맞지? 헌! 자. 아버지 칼을 잘 안 붙이세요? 자, 우리 뚜아뚜지 글 잘 쓰고 있느냐? 저 이거밖에 못했어요. 아이고. 우리 뚜아는 지금 뭘 쓰고 있느냐? 할아버지 이름, 뚜아뚜지 이름, 내 이름이야. 네 이름이야. 그 먹물을 너무 많이 묻히면 안 되느니라. 네, 그래요? 네. 뚜아는 뭐 하느냐? 저 짐이야, 짐. 응? 김? 네, 김. 도시락이야, 도시락 만들고 있어요. 도시락을 그린다고? 10년 동안 배운 게 그거야. 뚜지는 뭘 쓰고 있느냐? 동그라미. 우리 뚜아는 지금 뭘 그리고 있느냐? 김이야, 김. 김? 10년 동안 김 그리는 걸 배웠느냐? 봐봐. 어떻게 되는지 봐봐. 야, 딸, 엄마한테 죽어! 엄마한테 죽어! 응? 엄마, 엄마한테 혼난 일만 남았구나. 응? 큰일이다. 아버님, 떡을 먹고 싶어요. 뭐라고? 떡을 먹고 싶다고요. 떡을 먹고 싶다고? 그래. 떡 먹고 싶어요. 아이고, 자. 자. 우리 이걸로 이따 떡볶이나 해먹자꾸나. 근데 너 지금 이 화선지를 아주 물 치는 너 이거 엄마 보면 너 큰일 나요. 글씨를 쓰라 그랬더니 아주 색칠을 하고 있어요. 김 만들라고 그래? 들어봐. 먹자. 또 왜? 왜? 바닥에 다 묻었지. 안 묻었을걸? 뚜아 들어봐. 묻었어? 바닥에 아무것도 안 깔았는데 어떻게 안 묻어? 소아야 들어봐. 이렇게 들어봐. 종이 들어봐. 바닥에 묻었네. 알아줘야지. 다 묻었잖아. 이건 또 뭐야?
뭐야? 이걸로 떡볶이나 좀 만들어주세요. 아! 자, 이번엔 우리 한번 우리 집에 가훈을 써보도록 할까? 가훈? 가훈이 뭔 줄 아나요? 뭔데요? 우리 집에 대표적인 말. 우리 집, 우리 아빠를 떠오르면, 우리 가족을 떠오르면 어떤 말이 제일 생각나요? 뚜아, 뚜지, TV. 자, 우리 집 가훈은 그러면 예스잼으로 하도록 해요. 알았어요? 자, 예스잼을 써볼게요. 자, 우리 집 가훈은 뭐라고? 뚜아, 뚜지, TV. 예스잼. 자, 예스잼만 쓰도록 하겠어요. 예. 예스. 예스. 자, 완성되었습니다. 예스잼. 얘들아, 우리 집 가훈 뭐라고? 예쁘게! 예쁘게! 자, 우리 재밌게 살자!